간지러. 그냥 어떻게 네가 그렇게 메이크업도 잘했냐? 언니. 예? 25년째 굴러 먹고 있어요. 아니 그리고 뭐 얼굴 하얀데. 맞아. 뭐 딱히 바를 게 뭐 있어. 아, 눈썹 진한데 그릴 게 뭐 있고. 커버할 게 많아. 커버할 게 많아서. 커버야. 뭐. 어렸을 땐 커버할 게 없었는데 나 진짜 옛날에는 메이크업 안 하고 방송할 때 있었어. 드라마 다. 정말. 나 태영 선수는 나 메이크업 안 한 거야. 이언니 진짜 완전히 그때 대학교 때 내가 공연 보러 언니 학교에 노래 갔었어? 네. 어, 진짜? 어 진짜? 나 그때 지금 벌써 언니들아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맨날 아니, 술 먹고 들으니까 기억을 못하지. 아무튼 그 대학교 때 그 언니 완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이언니가 그 티켓 그런 걸 맞아. 했었어요. 티켓 배부하고 근데 진짜 너무 예쁜 거야. 우와 뭐 연예인이다 하면서 딱 하는데 정말 후광이 정말 너무 이뻤어. 근데 그 기억이 굉장히 진짜 눈에 띄는 외모였어. 그래. 아주 인상적이야. 그래, 나 그렇게 나 공연장에 와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나를 이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애들이 많더라. 근데 그때는 정말 꾸미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머리를 지금 묶었는데 어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. 나는 제일 처음에 최정윤 그 사투리 가르쳐라고 이제 만나라고 했는데 그래도 야는 사모님이라고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했잖아. 그래서 이제 아씨 어디서 만나야 되지? 진짜 어디 뭐 그니까 커피숍 스타벅스에서 만나도 되나? 혼자 진짜 온 고민을 다 하고 진짜 우리 남편한테 여보 커피숍 그래도 좋은 데서 만나야 되나? 어 기 안 죽어야지. 씨. 그래서 네가 왔는데 와 완전 반전. 와 너무 털털해서. 아니 그리고 너는 진짜 내가 봤을 때 내가 진짜 너랑 목욕탕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몸매가 너무 예뻐서 아우 시크! 지가 찐한데! 와 다 갖추셨네.